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규맨이에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 오늘 할 상황극은 애완펫을 분양하자라는 상황극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댓글 요즘 많이 달려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다 오늘 상황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액션! 나는 원룸에 사는 백수다. 아, 집이 너무 공허해. 아, 공허해. 아, 여기에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까? 아, 공허하다. 아, 밖에 좀 공기 좀 쐴까? 후. 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공허한걸? 아, 이 공허함을 채워줄만한 그런 것들이 없을까? 산책 좀 나가볼까? 하, 공허해. 아, 고양이잖아? 고양이 넘나 귀여운 것. 아, 넘나 귀여워. 아, 고양이, 안녕? 뿅! 아, 만지고 싶다. 아, 야, 일로 와. 고양이 어디 있어? 아, 안녕. 안녕. 한번 물어. 물렸다. 그래도 기분 좋은 것. 아, 기모째. 아, 고양이 키우고 싶다. 아, 너무 좋다. 나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울까? 우리 집, 아유, 소방소가 키우는 고양인가 보네. 아, 그래, 우리 집에, 맞아, 혼자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어! 우리 집에 공허함을 채워주자! 그래, 고양이를! 분양하는 거야! 좋았어, 고양이를 분양하는 거야! 내가 고양이를 어디서 분양하지, 근데? 저 고양이를 훔쳐갈까? 고양이 일로 와! 어, 내가 받침을 모르고 풀었어. 아, 고양이를 어디서 분양하지? 경찰서에서 분양하나? 아, 도대체 고양이를 어디서 분양할 수 있을까? 아, 고양이를 껴안고 자면 정말 기분 좋겠지? 아, 어디서 분양하지? 고양이를? 뒤를 좀 둘러보자. 고양이 어디서 분양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있다, 고양이가. 도둑고양이를 한번 키워볼까? 아무도 없네. 아, 고양이 분양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 아, 고양이를 꼭 껴안고 문질릴 거야. 아, 기모째. 고양이 키울 거야.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나의 공허함을. 이런 게 우리 동네에 있었나? 고양이 분양소잖아?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었나? 난생 처음 보는걸? 어? 고양이 분양소네? 애완펫. 신기해.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 아, 유리관 같은 데 있을 텐데? 다 막혀 있네? 오, 귀여울 것 같은데? 분양 한번 받아볼까?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약간 공허해서 고양이 좀 분양받으려고요. 일단 앉으세요. 네. 고양이다. 고양이. 그래. 깨물고 싶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좀 분양받으러 왔어요. 네.
따로 알아보셨어요? 아, 아, 근데 여기 뭐하, 여기 처음 보는데 이게 뭐하는 곳이죠? 여기는 고양이를 분양받는 곳이에요. 아, 근데 고양이 분양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네요? 가게가? 저희 고양이들은 다들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고급진 곳에서 생활한답니다. 아, 엘리트 교육. 그러면 혹시 그 가격대는, 분양받는 가격대는? 네? 에, 가격대요, 가격대. 가격대 얼마 정도 할까요? 고양이마다 다르겠지만 네? 적어도 200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만원이요? 네. 그런 돈 없는데 좀 싼 애들로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이 고양이는 얼마 정도? 이 고양이는 얼마 정도? 손님? 네?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은 앉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비싼 건가 봐요? 근데 꼈는데 지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와. 고양이랑 나랑 접촉하고 있어. 아, 기분 좋다. 아... 까까 너 고양이 너무 좋아. 아, 고양이 키우고 싶다. 200만원 선택 지불할게요. 고양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반응이 안 주세요. 엘리트라면서. 네. 근데 고양이 네. 같은 경우는 뭘 먹죠? 이런 건 안 먹을 거 아니야. 저희 엘리트 고양이들은 네. 뭐든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좀 용품 좀 볼 수 있을까요? 고양이 용품 좀? 고양이 키우려면 용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처음 키워보거든요. 일단 여기 보이는 네. A Gold Apple. 에? Gold Apple. Gold Apple?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해구름 뭐고? 아, 이거 그냥 장식품입니다. 위험한데 좀? 나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고양이부터 한번 보시죠. 이 고양이가 아니에요? 저 고양이들은 아직 엘리트 수료식을 마치지 못했어요. 아, 엘리트. 그럼 한번 봐볼까요? 예. 자, 이 고양이는 아주 컴퓨터에 능숙한 고양이에요. 아, 컴퓨터. 네. 이제 발음이 굉장히 세시네. 네. 컴퓨터로, 고양이 컴퓨터로 한다고요? 네.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능숙하게 컴퓨터를 잘 조작할 수 있어요. 말이 좀 느리시네. 네네네. 답답하다. 아, 뭐 하냐? 뭐 하냐? 왜 걔가 안 오느냐?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왜 걔가 안 오냐고!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야? 손상된 모로 되고 싶냐? 넌 뭐냐? 안녕 고양아. 아이 귀여워라. 시험 안 지우고 오냐? 이런 애한테 팔려가냐? 아 귀엽다. 아니 진짜냐? 너 내 거 나가 게임 할 거다. 야. 뭐 하는데 게임? 어이 롤이라고 아냐? 이 몸께서 실버다냐? 실버는 찍어봤냐? 근데 이 고양이는 좀 키우기 좀 그렇겠다. 맨날 게임만 하고 난 나가서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에이 안되겠다. 안녕 고양아 갈게. 빨리 가라냐 빨리. 야 이 고양은 안되겠다. 근데 고양이가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럼요. 아주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어 수료식을 마쳤답니다. 비싼 이유가 있네. 그럼요. 아 그럼 저 고양이는 저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제가 좀 산책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른 고양이는 없을까요 그럼? 그러면 두 번째 고양이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고양? 이 고양이는
인형을 모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인형이요? 네. 인형이라.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한번 구경해 보시죠. 오, 오. 오마이 왔다 했다냐? 안녕 고양아. 너희 새 너희 새 주인이 될 사람이야. 어우 당신은 내 주인냥? 당신이 내 사형마냥? 아 너 이런 인형 좋아하는구나. 어 정말 좋다냥. 정말 너무 좋다냥. 이런 거 하나에 얼마 하나? 그냥 이거 300만 원 있다냥. 고양이보다 비싼데 이거? 그 양 너무 좋다 양. 내가 이봐 이봐 인간 이봐 인간 사실 말이야 문 닫아봐. 나는 사실 이 세계의 고양이가 아니다냐. 어? 난 사실 이 세계의 고양이다냐. 중2병까지? 난 사실 공주님을 모시고 있다냐. 난 공주님을 찾아야 한다냥. 이 거미야말로 이 세계의 보험이다냥. 그래 뭐 나한테 분양 올래? 냥 넌 강하냥. 내 주인이 되려면 최소한 왼속에 흑염룡 정도는 잠들어 있어야 된다냥. 일단 우리 집 오면은 힙합 노래를 항상 들을 수 있어. 어우 힙합충 급형이다. 아 싫어 이런 거 싫어해? 겸이다 냥. 난 공주님을 찾고 있다 냥. 아 그냥 앉아서 영화나 봐. 아예 만화 영화나 봐. 오 왜 뭐? 보여? 멤버가 보인다고? 껐어 내가. 야 TV 껐어. 아싸. 아 얘는 안 되겠다 야. 아 에너지. 아 나랑 취향이 안 맞네 이 친구는 또. 아 선생님. 네. 아 저 친구는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한 게 많네요 좀. 저랑 좀 취향이 안 맞네. 정확하게 어떤 고양이를 원하시는 거죠 손님? 아 저는 약간 그냥 평범한 거 있잖아요 평범한 거. 그냥 귀여운. 귀여운? 그러면 이번 고양이는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요? 고양아 안녕? 여기 왜 있니? 사기치지 마 이 돼지 대가리야! 내가 졌을 리가 없어! 이건 사기야! 고양아 똑똑하네. 그럼요. 엘리트네요 진짜. 그럼요. 다들 5년간 엘리트 수료식을 마쳤답니다. 저는 약간 평범하고 약간 아담하고 그 좀 아담한 거 좀 좋아하거든. 아담한 거 귀여운 거. 아담한 고양이 말씀이군요. 아담한. 그럼 따라오시죠. 아, 네. 아주 귀엽고 아담한 고양이가 있답니다. 이 친구는 뭐하는 아담한 친구인가요? 이 고양이는 아담하고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고양이에요. 아. 구경 한번 해보시죠. 네. 오 예! 저스트 뮤직! 렛츠 더 웨이! 오 예! 오 손님이 왔군요. 아 고양아 안녕? 아 반갑다니요. 노래를 부를 시간이구만. 뭐지? Do it! 오늘 왜 이러지? 새로 나온 스트랩실 벌꿀 레몬 성분이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임상 결과가 확인된 스트랩실 성분이 붓고 아픈 목에 직접 작용하여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켜 줍니다. 와! Yeah, rock is for me. Yeah. 야 시끄러 죽겠네. This is hip hop. Yeah. 아, 너 음악 좋아하는구나. Yeah, rock it. 너 우리 집 올래? I'm some little, 뮤직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내가 지금 너 영감 같은 거 떠오르지 않을까 너? 나랑 같이 살면 영감 같은 거 떠오를지도 몰라. 노래 만드는 내가 도움을 줄게. 나 한번 움직여 볼게 지금. 영감 하면 내가 떠올리게 돼. 어때? 어때? 영감이 좀 오니? 어때? 어때? 영감이 좋아? 그닥 안 좋은 거 같아요. 나랑 안 좋은 거 같아. 아, 기회를 버렸잖아. 그래. 아, 근데 이 친구는 또 안 되겠네. 베토벤이었네, 베토벤. 그래, 잘 있어! 너는 아닌 거 같다. 나도 아닌 거 같아요. 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야, 나가면 안 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do it. 뭐야. 고양이가 지나다니네. 야야, 들어가. 뭐해? 멤버를 찾을 수 없다냐? 찾을 수가 없다냐? 나 여기 없는 것 같아. 꼭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엘리트 아니죠? 솔직히 말해봐요. 다 바보들이지? 자, 안 팔리고 남은 쩌리들이죠? 지금 이거. 손님. 에. 자꾸 이렇게 못 믿으시면은. 이게 분양도 힘들고 맞는 고양이 찾기 힘듭니다. 다 엘리트 고양이들이에요. 아, 좀 제대로 된 고양이 좀 보여주세요. 아, 진짜 저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요, 진짜. 그러면은 다음 고양이는 네?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따라오시죠. 뭐지? 이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죠? 이 고양이는 지금 고양이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입니다. 머리도 가장 좋고 손님 말대로 키도 아담하고 아주 귀여운 고양이에요. 이거 딱이겠구만 이거 그럼. 그럼요. 한번 구경해 보시죠. 오케이, 한번 봐야겠구만. 뭐 아까 이게 무슨 냄새요? 이게 뭔 냄새요? 고양아 안녕. 베베베 베베. 이것들은 뭐니? 베벳. 이거 뭐야? 우주 평행론을 지금 연구하는 건가? 베벳. 아, 안녕? 베벳. 말을 해, 말을! 베벳. 민겐. 베벳. 이게 뭐 고양이야! 로봇이지? 베벳. 그래, 안녕. 너는 뭐, 잘하는 거 있니? 빅빅빅 뚝딱뚝딱 빅 빅빅. 이거 만든 거야 이거를? 직접? 빅빅. 이야, 잘 만드네. 빅빅. 오, 뭐 다른 거 다 나 기름 샌다. 빅빅. 빅빅. 저기 기름이 샌대요. 기름 좀요. 네. 기름 좀 빨리 죽겠어. 저처럼. 빅빅. 빨리. 빨리 주유. 주유 시간이야, 먹어. 에너지 충전 완료. 빅빅. 빅빅빅. 그래, 고양 안녕. 고양 안녕. 빅빅. 그래, 안녕. 쓰담. 빅.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피카츄야? 피카츄냐고. 허리를 만진 것 때문에 적으로 인식했나 봐요. 인간의 시대가 초래했다. 오늘 나 당길 것 같은데. 당겼어. 야 뭐야 너. 야너 불치야! 야 뭐야! 야야! 당기지마! 야야! 야 뭐야 얘 뭔데? 인정하세요? 야 뭔데? 야 블레치 크랭크야! 야 뭐야! 인정하세요. 여기 연료 먹고 인정하세요. 에너지 충전 완료. 제가 다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대화 좀 할게요. 좀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손님, 네. 숨이 날아갈 것 같으니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마음에 좀 드는데? 얘기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고양아, 이거
이건 뭐니? 이거? 비. 뭐지? 이거 물약 같은데 이거? 뭘 만드는 거지? 빽. 어? 이거 만들었다고? 이게 뭐지? 통역 곤약? 빽. 누르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빽. 띡. 띡. 뭐 아무것도 안 반갑다! 뭐 봐! 내 이름은 도라에몽이다! 아 통역이 된다! 오! 통역이 된다! 말이 이제 말을 된다 이제 말이! 말이 되게 통하네. 아 이제 말이 되네. 그래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거는 알코올이다! 알코올! 아 이거 먹으면 뭐 이상한 거 나나 이거? 머리가 나빠진다! 알코올! 아 이거는 이거 뭘 만든 건데? 이거는 피리릭 별풍봉이다! 아 봉이었어 이거? 여기 잡는 거야 여기? 여기 잡는 그렇다. 거였어? 아, 난 또 뭐라고? 뭐 다른 건 없니? 뭐 이런 거 말고? 오, 이런 것도 뭐 내가 봐. 신기한 걸 보여주지! 뭔데? 내 주머니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 오 얘로 하나 꺼내보겠다! 오 휴지 도둑! 이게 뭐야? 안 나지는데? 어 됐다! 이게 뭔데? 요것만 있으면 휴지가 뚝딱! 아, 이걸 엿볼 수 있다고? 그렇다! 뭐 저쪽 엿볼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그렇다! 아,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어? 내가 발명한 건 여기까지다! 더 있을 텐데? 여기에 15년 인생을 걸었다! 아, 더 있잖아! 없다! 있다고! 없다! 어, 여기, 이거 뭔데, 그럼, 이거. 이거는 내 비밀 장소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어, 알았어. 갈게. 잘 가라! 뭐 하는 곳이야? 빅빅빅. 아, 이거 놓고 갈게.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야. 빅빅빅. 빅빅. 아, 땡기지 마라. 땡기지 마. 와! 야 땡기지 말라 했지 내가. 그치 초래했다. 야 땡기지 말라 했지 내가. 야이씨. 빅빅. 아저씨. 네. 이게 뭐예요? 이거 고양이가 뭐 고양이 죄다 드는 게 한 마리도 없어. 밤에 드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고양이들이 노트북을. 이게 아, 뭐야? 윙큐인데 왜 한 명 안 움직이냐? 막 방가서 한 번만 봐주라. 왜 한 명 안 움직이냐? 알았어. 방에 세 명 있거든? 한 명이 안 움직인다. 빨리 가서 봐줘라. 알았어. 아, 왜 안 움직이냐, 한 명. 오인큐인데. 너 왜 게임 안 하냐는데? 거기 말고 옆방이다. 아, 옆방. 게임을 하고 있긴 하네. 하고 있냐? 하고 있긴 한데. 도트리 먹고, 야, 한 명 도트리 먹고 있다, 야! 한 명 도트리 먹고 있어! 뭐라고? 도랑아, 한 명 도트리 먹고 있어, 한 명 도트리. 뭐라고? 한 명 도트리 먹는다, 야! 너냐? 맞고 싶냐? 나 안 해. 비빅빅 오지구요. 지리구요. 비빅. 야 뭐 하는데 무슨 캐릭터야? 불치하잖아. 인간의 시대가 초래했다. 비빅빅. 불치 뭐 하냐? 끌질 못하네. 야 불치 뭐 하냐? 남탓 오지구요. 빅빅. 아씨. 네. 아, 제대로 된 좀 고양이 좀 달라고요. 아 이거 뭐야 이게. 그만 기다려 보세요. 네. 손님. 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제대로 된 거 좀 보여주세요. 제대로 된 거. 알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고양이 귀엽긴 한데 이상한 애들밖에 없네. 아니구나. 어 다음. 안녕. 어 이 왜 이런 고양이요? 아 어디가? 귀엽다. 이 고양이는 아직 수료식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돼요. 아 네네네. 아 이 고양이가 손님 고양이 손님이 원하는 고양이였을 텐데. 어 예. 이미 분양이 돼가지고. 아 분양은 됐어요? 네. 어 여자아이 냄새가 나는데? 네 맞아요.
암컷이. 암컷이에요? 네. 이렇게 좋아? 네. 어허. 아유. 에 분양 됐대. 어쩔 수 없대. 아쉽다 아쉬워. 어떤 아이였을까? 와 여기 뭐 금목걸이를 막 갖고 다니네 막 고양인데. 오 반지가 몇 개야? 확실히 얘는 확실히 등골 좀 빼먹었다. 얘는 안 돼. 얘는 분명 내 등골까지 빼먹을 얘였을 거야 분명.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손님 다음 고양이 보러 가시죠. 네. 어 이건 뭐야? 어 손님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여기는 아직 개방이 안 된 곳이어서 아, 예, 예. 보면 안 돼요. 뭘 볼 수 있을까요? 이쪽 고양인데요. 어? 이 고양이는 네. 손님이 원하는 대로 평범한 고양이는 아니지만 네. 아 아담한 고양이는 아니지만 아주 평범한 고양입니다. 아 예,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안녕. 한번... 한 잔 들게나. 이게 뭐야? 네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아, 언제 오셨어요? 아,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저기 저기요. 죽고 바텐더를 배웠죠 제가. 저기 고양이 씨? 아, 뭐 이게 아닌데. 어, 이것도 마셔봐. 아, 이거 나 술 먹으러 온 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요즘 고민이 뭔데? 아니, 고양이 좀 분양하러 왔거든요. 아, 고양이 분양? 아, 댁을 분양하러 왔거든요. 아, 나 좋지. 안 해놓을 거야. 아, 나 술 먹여서 어떻게 하려고? 왜 계속 술을 먹여 나한테? 아, 목말라. 오,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예. 뭐야 삼켰어. 야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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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일단 꺼. 야 아씨 술에 꼬랐잖아. 오자마자 술에 꼬랐잖아. 원래 이런 고양이가 아니었는데 야 술에 꼬랐잖아. 아! 술 좀 가져와! 먹어 먹어. 야 지금 잔뜩 한턱 먹어놓고 뭘. 아 나 모르겠다. 술통 좀 굴려볼까? 술통! 아 그라가스야? 만찬의 시간이 도래했다. 띠릭띠릭. 나오고 있다고! 모르시 혼자 오셨나요? 한잔 하실래요? 뭐하는 거야? 아이 아저씨! 아이 빨리 나오세요. 어디였어? 아저씨! 네? 이게 뭐냐고 지금. 손님 고양이가 마음에 안 드신가요? 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아니 1%도 없어요. 우리 고양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 분양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 하.. 왜 해 이거 왜 해. 야야야야야! 전자 전자 고양이! 야 전자 고양이! 어디 가냐 얘. 애들 상태 좋아. 야 끌지 마라 끌지 마라. 아, 일단 애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일단 방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죠. 방이 이거 방이 어디야? 왜? 빅. 아, 그러지 말라. 빅. 아, 거참. 못 가겠는데요? 아! 못 가겠는데요? 빅빅. 아, 가 빨리 갑시다. 고양이. 아. 거참. 자, 이쪽 방이에요. 경고 여기요? 네. 빅. 아, 그러지 마. 빅. 빅빅빅. 아... 어, 이거 뭐 하는 곳이야 여기는?
거기 앉아보세요. 와, 여기 뭐야? 에? 거기 앉아보세요. 뭐야 이거? 이거 사람 취재가 있어 왜? 앉아보라고 여기? 네. 왜요? 그 아저씨. 예. 분양 안 받겠다고? 아, 분양. 그래도 마음에 드는 고양이가 없어. 그래서 분양 받을래 안 받을래? 근데 마음에 드는 고양이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받을래. 저기 좀 약해라고. 받을게. 알았어. 받을게. 그만. 그만. 알았어. 누구로 받을래? 받는다고. 아, 받는. 누구? 받는다고. 누구로? 몇 번? 누구? 몇 번? 뭐 있었죠? 뭐 있었죠? 내가 또 얘기해줘야 돼요? 도라에몽? 도라에몽 괜찮을 것 같은데? 도라에몽은 좀 아니다. 에이, 별로인 것 같은데? 도라에몽은? 별로야? 에이, 우리 별로. 고양이가 별로다? 에이, 별로다? 별로 솔직히 별로다? 별로다? 알았어 아저씨 누구로?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왔다. 아 제랄게 제로 새로운 고양이가 왔다. 손님 새로운 고양이가 왔대요. 구경 한번 가시죠. 새로운 고양이 왔다고? 네. 무겁죠. 아 놀래라. 분양 받은 애가 돌아왔다. 저기요 주인님. 네. 분양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개 사료랑 같이 먹으라는 게 말이 되나 봐요. 아 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도망쳤다니까. 어 그러면은 고양이 씨 이쪽 손님은 어떠세요? 아니요. 어, 귀엽잖아. 좀 냄새 나는데. 아 그래. 그래 너 네 방 좀 구경할까? 어 찍고 오셨죠? 어 그럼 저 털갈이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저 분양 받으려면 사료도 좀 한 30만 원짜리 아니면 안 먹어요. 아 그리고 샴푸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여기 보이시죠? 네. 너 한국 이런 거 사주셔야 돼요. 너 한국 전통 음식이니? 너 그렇구나. 이런 것도 사주셔야 돼요. 아~ 침대도 저 극세사 쿠션 아니면 아, 극세사로 또 안... 돈이 얼마 있더라. 잠깐 기다려. 잠깐 이 고양이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저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고양이 분양해야 되거든요. 한 푼만 주세요, 여러분들. 아저씨 고양 분양하고 싶어. 이 고양이가 제일 정상적인 것 같아요. 손님 한 푼만. 제발요. 돈이 없으신가요? 제발요. 예. 아니 분양 안 받으려고 해도 고문시키고 받으려고 하니까 어? 돈이 없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안 받으실 건가요? 받으실 건가요? 아 돈이 없는데? 어 안 받을 거예요. 아 잠시만 이쪽으로 오실래요? 다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갈 건데? 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 받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이 저기요. 네. 잠시만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어떻게 골라?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한 명이 아니고 한 양이도 없는데 어? 어떻게 하라고? 안 받을 거라고. 고양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마. 고양이 마음에 안 든다. 한다 하지 마. 마음에 안 든다. 정신 하지 마. 아니, 정확하게 하지 마. 얘기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솔직히 마음에 개 안 든다. 오케이. 고양이 집인데 왜 개 안 든다. 알았어. 자 다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알았어. 나 받을게. 진심. 진짜 받는다. 진짜로. 나가봅시다. 약속했지? 에. 네,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 안 열려? 야, 너도 앉아. 죽고 싶나, 야. 안 산다고. 내가 뽑은 말이야, 내가. 나 안 산다 했지? 어, 계속 사래.
손님. 아 뭐 뭘 계속 쳐? 아 시작도 안 했어. 아 시작 안 했어. 안 눌렀어 아직. 뭘 와라라라야. 죄송합니다. 눌지도 않았는데. 뭐해? 짜샤샤. 야, 빨리 나와. 안 산다고 나 몇 번 말해. 부셔 그냥. 안 산다고. 야, 뭘 봐? 안 사, 안 사. 안 사, 안 사. 안 산다고, 안 산다고. 안 사, 왜, 안 사, 안 사.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랭킹 뒤뜨 뭐가? 안 사, 안 사. 야, 안 산다고. 어디 갔어? 손님. 손님. 컴. 컴퓨터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다 때려 부셔! 이게 뭐 고양이 집이야, 어이! 너는 뭐야, 너. 어디야, 다 부셔, 야! 연구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정품도 가지지 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가만있어! 이 안에 또 뭐가 있는데? 한번 가봐야겠네. 이건 또 뭐야, 핵이냐? 이걸 또 엔딩 만들어야겠지! 엔딩 안 해, 이걸로, 이 새끼들아! 안 해, 안 해, 안 해! 이거 엔딩, 왜 이걸로 엔딩 하려 했어, 니네! 죽고 싶어! 안 해, 안 해! 가만있어, 이씨! 내 15년이. 뭐 하는 거야, 이걸로!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술도 먹지 마!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런 집이 다 있어, 나 간다! 아이! 손님, 손님, 잠시만요. 왜요? 이 고양이는 어떠십니까? 안 사요. 따로 맡은 고양이가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 야, 이거 가져가. 간다. 왔네. 아. 괜히 와 가지고. 아, 이상한 고양. 아, 이상한 고양이만 보고. 아. 고문이다 하고 이거. 아, 아, 나 진짜 고양이 키우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고양이 한 마리도 없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집에 가야겠다. 아. 야옹! 야, 어디서 고양이 소리가 나지? 야옹! 어디 고양이 소리가 나지? 야옹! 어디야? 어디 있는 거니? 야옹! 어디 있는 거지? 어? 어? 고양이 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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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다? 오! 귀여워! 어, 귀여워! 어, 귀여워라. 내가 키워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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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버린? 어떤 나쁜 놈이야 이거? 고양이를 버리다니. 어? 누가 버린 거야? 이 귀여운 고양이를 내가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새로운 주인이다. 어? 좋지 너도? 아, 너 좋다고? 어, 그래 그래.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어, 내가 새로운 주인이야. 어, 그래. 됐다. 어, 이게 놓고 갔네? 먹이랑 똥을 왜 놓고 왔어? 목줄. 어, 고양이 키우는 법. 어, 먹이까지 이렇게 놓고 갔잖아? 어. 어, 누가 이게 메모를 하고 갔네? 지옥에서 사정이 생겨 이승세계에 놓고 갑니다. 잘 키워주세요. 스키라 팰러스의 검은 사정. 이게 뭐야 이게? 어, 중2병이야 어떤. 어, 잘 키워드릴게 어쨌든. 뭐야 이게. 아, 야 가자. 내가 여기 새로운 주인이야. 어우 귀여워. 가자. 오 귀여워. 어, 이쪽이야. 오.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나 새로운 주인이야 이제. 어떤 나쁜 놈이 버렸어. 어? 나 키워줄게. 오, 따라오네. 이거 좀 비껴줘 볼까 한번? 오호호! 어, 귀여워라. 어, 기분 좋아? 기분, 오. 화났는데? 아까 방금? 아, 먹을 거 줄게. 어, 그래. 맛있게 먹어. 오. 귀여워 죽겠네. 어. 야, 고양이 저기서 안 사기 잘했다. 야,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네. 내가 주술줄이야. 어? 오늘 운수 좋은 날인데? 오늘 이거.
가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우리 집에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너 기분 좋지? 나 잡아봐라. 호호호. 오, 저 위로 올라가잖아. 오야 오야. 야 먹어 먹어 먹어.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라. 어이 귀여워라. 어 털 뽑았다. 털 갈아줬다. 어 털 또 갈았네. 이거 또 먹어 또 먹어. 잘 먹네. 이 귀여운 녀석을 누가 이거 버렸지? 나 잘 키워줄게. 가자. 가자 가자. 아 귀여워. 아이 귀여워. 따라와. 근데 안 보여. 살이 찐 것 같아. 근데 고양이치고는 너무 뚱뚱하지 않나? 뭔가 이상한데? 아 우리 집 여기야. 나 또 고양이 키우려고 오면 내가 또 고양이 집도 내가 사놨지. 어 여기 들어가 있어. 아 됐다 들어가 있어. 어 진짜 개귀엽다. 어 개귀여워. 아 먹어. 아 우리 집은 사는 거다 같이 이제. 됐다. 그렇게 6개월 후 고양이와 나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같이 철권도 하고 같이 김치찌개도 먹고.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았다. 뭔가 이상했다. 고양이가 아니었다. 난 그렇게 고양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평범한 동물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정말 슬프지만 고양이를 원래 색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고양아 이제 가야 돼. 잘 가! 고양아 잘 가! 잘 가야 돼! 잘 살아야 돼! 우리가 함께 했던 철권하고 김치찌개 먹고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잘 가! 넌 고양이가 아니었지만 정말 좋은 아이였어! 잊지 마! 잘 가! 나도 행복해야 돼! 잘 가! 잘 가라고! 아이 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안편을 분양하자 상한 거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유튜브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우리 멤버들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빠.